안녕하세요. 위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섹션 4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때 패키지라는 것을 통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패키지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직접 소스코드 사용하시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소스코드를 컴파일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파일이 나오면 해당 실행파일을 가지고 실행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패키지라는 형태로 이미 소스코드를 빌드를 해서 실행 가능한 실행파일을 묶어놓은 패키지라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더욱이 요즘에는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는 사이트에 가서 해당 패키지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은, 터미널에서 간단하게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예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이 소스코드를 가지고 빌드를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패키지라는 형태로 바로 소스코드 빌드 없이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리눅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를 실행하실 때 이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존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이러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는데요. 배포판별로 조금씩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레드햇이나 CentOS 같은 경우에는 RPM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데비안 계열에서는 DPKG라는 걸 사용하셔야 되고, 오픈소스에도 마찬가지로 RPM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은 서로 호환은 되지 않은데 사용법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배워두시면 다른 한 가지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패키지 도구는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랑 고수준의 패키지 도구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RPM이나 DPKG 같은 거는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고요. 그 다음에 UM이나 apt-get, apt, aptitude, 뭐 지퍼, 야스트 같은 것들은 고수준의 패키지 도구예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는 해당 패키지를 가지고 설치, 삭제, 업그레이드 정도, 아주 기본적인 패키지를 이용하기엔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해주고요. 고수준의 패키지는 여기에 더불어서 의존성 체크까지 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까지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A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다. 근데 A라는 패키지 설치하기 위해서는 B라는 패키지도 미리 설치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 같은 경우에는 B도 따로 설치해주고 A도 따로 설치해줘야 되는데, 고수준의 패키지 도구에 같은 경우에는 내 A를 설치하면 이와 연관된 패키지를 자동으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좀 더 고수준의 패키지 도구가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를 알아두면 좋은 것이, 고수준의 패키지 도구가 결국엔 이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를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두시면 고수준의 패키지 도구 사용하실 때도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를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실 때는 일단 RPM과 DPKG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 설명을 할 텐데요. RPM은 -i 옵션을 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이게 인스톨의 약자죠. DPKG도 마찬가지로 -i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뒤에 패키지명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 패키지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이 RPM이나 DP-Cach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RPM 같은 경우에는 -U 대문자 U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DP-Cache 같은 경우에는 -I 설치할 때랑 마찬가지로 그냥 -I를 쓰시면 만약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십니다. 이미 설치된 패키지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때는 패키지 설치할 때 이미 설치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RPM 같은 경우에는 -QA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DP-Cache 같은 경우에는 -L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패키지가 설치되는지 패키지 이름으로 알아보고 싶다. 예, 그러면 -Q 옵션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DP-Cache 같은 경우에는 -status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특정 패키지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예, -QF 옵션을 사용하시고 파일네임을 적어주시면은 해당 패키지에 들어 포함되어 있는 파일네임 특정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패키지에 어떤 특정 파일이 설치된다더라 그걸 알고 계시다면은 그 파일 이름을 가지고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DP-Cache 같은 경우에는 -search 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수준의 패키지 도구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한번 찾아보고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드햇이나 CentOS 계열에서는 yum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된 패키지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 방법은 search라는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치를 하실 때 all이라는 옵션을 주시면은 그 패키지에 대한 모든 정보에서 이 뒤에 있는 이름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게 되는 거고요. 오를 주지 않으시면은 그 패키지 이름, 설치된 패키지의 패키지 이름에서만 뒤에 나오는 요 패키지 이름을 가지고 찾기 시도를 하게 됩니다. what provides라는 옵션은 특정 파일이 포함된 패키지 찾는 명령이에요. 앞쪽에 특정 파일이 포함된 패키지를 찾는 그 명령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search나 -qf를 사용했었는데 yum에서도 비슷하게 what provide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데비안 계열에서는 apt cache나 apt-do 가지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패키지를 설치하실 때에는 yum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명령과 인스톨 명령을 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yum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파지토리의 정보를 최신으로 일단 갱신을 해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갱신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신의 패키지를 다운로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yum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파지토리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하시면 가장 깔끔하겠죠. 그 다음에 apt get 명령어를 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먼저 하시고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제거하실 때는 yum 같은 경우에는 erase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apt get 가지고 경우에는 remove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yum 같은 경우에는 info란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apt-cache 같은 경우에는 show, apt-do show, 보통 show를 가지고 패키지의 정보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yum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info의 git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패키지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패키지를 설치하고 삭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다이긴 합니다. 다인데 지금부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옵션들은 어떤 게 있고 각 옵션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렇게 한번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PM은 레드엣이나 CentOS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키지 툴이고요. 네. 일단 레드엣을 처음 개발했지만은 현재는 다양한 백보판에서 이 RP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M은 패키지 파일, 확장자가 또 RPM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패키지 관리 툴, 도구, 프로그램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PM이라고 하면은 뭐 패키지 그 자체 혹은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둘다 연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RPM 패키지는 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패키지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패키지 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릴리즈를 의미하는 그 넘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배포판의 버전 6.69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6.9를 의미하겠죠. 뭐 레드엣 6.9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호환 아키텍처. 이 패키지가 어떤 아키텍처에서 호환되고 동작할 수 있는지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은 각각의 의미를 생각하셔서 아, 이 패키지가 어떤 몇 버전이고 어떤 아키텍처에서 호환이 되고 그리고 리눅스 몇 버전에서 동작할 수 있구나라고 좀 감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꼭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당황하지 마시고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RPM을 사용하는 방법은 앞쪽에서 예제로 한번 다 보여드려서 대충은 아실 것 같고요. 이 옵션들을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옵션들은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한번 보시고 일단 여기서는 예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RPM으로 예, 이렇게 IVH를 주시고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I는 앞에서도 보셨듯이 설치하는 옵션이고요. 마이너스 V는 상세, 그 설치하면서 그 설치 과정을 자세하게 출력,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 과정을 출력해 주는 거고요. 예, 마이너스 H는 그 설치할 때 오래 걸리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설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H라는 옵션을 주시면 예, 샵 기호를 통해서 설치 상태를, 설치 경과를 이 샵이 증가하는 걸 보면서 아, 설치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V, 마이너스 H 이렇게 주셔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하고 IVH 이런 식으로 줄여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하실 때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패키지를 바로 설치하실 수도 있지만은 뒤에 인터넷상의 URL을 통해서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이너스 U, 대문자 U를 사용하시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로 패키지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여기서 좀한 가지 좀 중요한 정보를 네. 여기서 만약 설치를 하실 때 업그레이드하거나 설치하실 때 먼저 설치해야 할 의존성 있는 패키지가 있다면 설치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패키지 설치해야 되는지 그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설치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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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ependency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은 의존성이 있는 패키지가 있더라도 설치를 중단하지 않고 강제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테스트 옵션을 통해서 실제로 설치하지는 않고 이 패키지를 이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체크를 해봤더니 의존성이 있는 패키지가 필요하네라고 확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의존성 있는 패키지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설치하지 않고 한번 체크하는 목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테스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RPM 패키지를 가지고 제거하는 방법 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E 옵션을 사용하시면 지우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랑 비슷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 Dependency라고 이렇게 주시면은 의존성 체크를 하지 않고 제거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테스트를 하면은
실제로 지우지는 않고 한번 가상을 한번 지워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를 제거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RPM 제거하는 이 옵션들 한번 쭉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RPM에 어떤 설치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RPM 질이라고 제가 설명을 제목을 달아놨고요. 이런 식으로 RPM하고 -Q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JDK, 그 뒤에 이제 패키지명을 쓰는 거죠. 여기서는 J, Java 1.70 OpenJDK로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I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간단하게 이제 패키지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이름만 나왔었는데 -I를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L 옵션을 주시면은 그 해당 패키지가 설치한 모든 파일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F 옵션을 주시면 특정 파일이 속한 패키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A를 주시면은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패키지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리눅스 시스템에서 한번 이렇게 명령을 한번 쳐보시면은 좀 더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RPM 설치하신 후에 RPM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용도로 베리파이하는 용도로 마이너스 대문자 V 옵션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RPM의 -A 옵션을 통해서 예, 지금 수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체크하는지 그 결과를 제가 한번 그 책에 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 그 뭔가 이제 기호가 나오죠. 예, TMG 각각의 의미를 아시면 이게 그 검증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제가 검증 코드 이렇게 써놨어요. S인 경우에는 파일 크기가 다르다. 네, M은 파일 모드가 다르다. 그러니까 패키지가 뭔가 바뀌었거나 그 설치된 패키지가 뭔가 파일 크기가 다른 게 있다. M은 파일 모드가 다르다. MD5가 다르다. 링크 경로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시고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설치된 패키지가 뭔가 이제 임의로 변경됐거나 파일 사이즈가 바뀌었거나 뭐 파일 모드가 변경됐거나 뭐 MD5 값이 바뀌었거나 뭐 링크의 경로가 다르거나 파일 소재가 달라졌거나 이런 것들을 이 V-A 옵션을 사용해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소스 그 다음에 그 RPM 패키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소스코드가 있으면은 이제 RPM 패키지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되는 이 RPM 패키지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미리 빌드된 패키지를 쓰시면 참 편리하겠지만은 이 해당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에 대해 다 빌드해서 제공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시스템이라면은 뭐 X86 시스템이나 X64 시스템이나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시는 시스템이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미리 빌드를 해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뭔가 특수한 환경 혹은 잘 사용하지 않는 환경 이런 경우에는 이미 빌드된 이미 패키지화된 바이너리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스코드 RPM을 제공을 해서 이 경우는 내가 이 소스코드를 다운받아서 이 시스템에 맞게 빌드를 직접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스코드 RPM을 통해서 사용하시면은 바이너리는 없지만 내가 바이너리를 만들어내서 패키지 바이너리를 만들어 직접 쓸 수 있는 형태. 그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앞쪽에 설명드렸던 거는 미리 빌드를 해서 해당 시스템에 맞게, 시스템이 다양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보통은 이걸 제공을 할 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시스템에 대해서 바이너리를 생성해서 배포를 해요. 근데 어떤 사용자들은 이런 시스템에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자체를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맞게 빌드를 해서 이 시스템에 맞는 패키지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설치를 하는, 예, 그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rpm 빌드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내려받은 그 소스 코드, rpm 빌드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리빌드라는 옵션을 사용하시고 뒤에 내려받은 소스 코드 형태로 된 그 rpm 패키지를 지정을 하시면은 빌드가 되게 되고요. 그 빌드된 결과물 바이너리 패키지가 요 경로에, 해당 경로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rpm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UUU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UUUM은 듀크 대학에서 처음 rpm, 기존의 rpm 설치 방식을 개선해서 만든 패키지 관리자이고요. UUUM은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체크해서 쉽게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문 레파지토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내가 직접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 해당 패키지 설치하는 게 아니라 레파지토리라는 거는 이제 그 패키지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이 레파지토리에 대부분의 그 패키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해당 패키지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레파지토리에서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대부분의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비안의 패키지 관리 도구들인 apt-cache나 apt2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컬 레파지토리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파지토리는 보통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레파지토리를 사용해서 여기에 설치된 패키지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내 PC, 로컬에도 그런 레파지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파지토리를 만드실 때 UUUM하고 인스톨하고 레파지토리 UUUM, 네, 다시 설명드리면 UUUM하고 인스톨하고 create repo라는 패키지를 일단 필요해요. 그러니까 로컬 레파지토리를 만들려면은 로컬 레파지토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름이 create repo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설치를 먼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올려두고 싶은 rpm 패키지들을 특정 경로에다 모두 복사를 해줍니다. 네, 나만의 레파지토리를 만드는 거죠. 나만의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rpm 패키지들을 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repo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아까 방금 그 레파지토리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은 레파지토리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컬의 레파지토리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UUUM을 보시면은 UUUM의 가장 큰 특징은 레파지토리 기능이라는 게 큰 특징이고, 이 레파지토리에 다양한 rpm 패키지도 넣어놓으실 수가 있고, 내가 이 RPM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모아진 정해진 레파지토리에서 내가 검색해서 쓰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레파지토리 만드는 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UUUM 설명할 때 약간 빼뜨린 게 RPM은 그래서 저수준의 패키지 관리 도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 삭제, 정보 보고 이 정도만 있었는데, UUUM 같은 경우에는 벌써 느낌이 다르죠. 레파지토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좀 더 고수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의존성 체크 기능이 있어서,
내가 패키지 설치할 때 요즘 관련된 패키지들도 모두 함께 설치해줘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두 가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움을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많죠. 이거를 하나하나 또다 이렇게 표를 보고 이해하시려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 일단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그 유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를 지금 표로 일단 정리해 놨는데 너무 많아서 조금 이 표를 보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줌이라는 건 패키지 프로그램이니까 설치가 있어야겠죠? 그럼 설치는 뭘까? 사실 보시면 여기 인스톨이 있네요. 이게 설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목록을 볼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라는 게 있고, 설치된 패키지 정보를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보면 딱 보면 업데이트가 있네요. 지울 때는 리무브가 있고, 예, 그 밖에도 뭐 서치 이런 게 눈에 띄네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자주 빈출되는 옵션 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체크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내 나름대로 패키지라는 거는 설치, 삭제, 업그레이드, 정보 보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게 있어야겠구나라고 한번 쭉 표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기출 문제는 이런 커맨드들이 출제가 됐구나 해서 한번 돌아서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좀더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윰은 환경 설정 파일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예, etc 밑에 윰.conf 파일을 통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윰.conf에는 그 레파지토리라는 옵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음을 통해서 패키지 설치할 때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그 레파지토리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음.conf 파일 아래 안에다가 설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거보다는 etc 밑에 유음.repos.d 디렉토리 밑에 그 repo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레파지토리를 여러 개 등록하는 방식으로 주로 또 이런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그 레파지토리 관련 설정 파일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레파지토리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레파지토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상의 경로 같은 것들이 지정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레파지토리 이름도 지금 지정이 돼 있고. 만약에 레파지토리 디렉토리에다가 .repo 파일을 추가하셨다면은 유음하고 클린 오를 하셔서 정보를 한번 갱신을 한번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유음 유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음 명령 가지고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는데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유틸리티성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 설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유음 유틸스 유음하고 인스톨하고 유미티스 이렇게 줘서 그다음 관련된 명령어들을 설치를 하시면 이런 명령어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음 관련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설치할 때는 유음하고 인스톨하고 HTTPD 하면은 HTTPD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죠. 되게 편리하죠. 이러면 내가 HTTP RPM으로 내가 설치할 때는 HTTP PD에 대한 RPM 파일을 어디선가 다운로드해서 그다음에 RPM 명령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유물 가지고 설치할 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레파지토리 상에 HTTP D가 올라와 있다면 그냥
명령으로 yum install httpd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y 같은 옵션을 주시면은 설치를 하실 때 사용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설치하겠습니까? 네, 뭐 이런 옵션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냥 귀찮으니까 난 기본적으로 디폴트 yes로 하고 싶어 하면은 -y 옵션을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um check update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현재 설치된 패키지 중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업데이트를 하실 때 패키지명을 입력하셔서 특정 패키지만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um downloader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패키지를 다운로드만 받고 설치는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yum downloader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패키지명을 적으시면 되는데 yum downloader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yum downloader는 yum util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yum util 먼저 설치하시면 이 yum downloader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um 다운로더로 패키지 설치를 받았는데 그거를 또 설치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때는 yum의 로컬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remove 하시면 되고 재설치할 때는 reinstall. 그 다음에 현재 그 레파지토리 목록이 어떤 게 지금 설정이 되는지 보시려면 repo list를 보시면 되고 현재 활성화된 레파지토리만 활성화된 레파지토리만 보고 싶을 때는 리포 리스트라고 하시면 되고 비활성화된 것도 모두 다 보고 싶으면 리포 리스트하고 한칸 띄고 올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패키지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은 info라는 명령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yum config 매니저 명령을 통해서 add repo라는 옵션을 주시고 뒤에다가 추가하려고 하는 그 레파지토리를 넣으시면은 커맨드 라인 상에서도 레파지토리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yum 명령을 통해서 enable 레파지토리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그 특정 레파지토리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그 레파지토리에서 패키지를 찾아서 설치하는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search라는 명령을 옵션을 사용해서 php라는 키워드가 있는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가 있는 패키지만 모두 찾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provide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특정 명령어나 특정 파일을 제공하는 패키지가 있는지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istory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그 yum을 통해서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어떤 수행했던 그 이력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연관성 있는 패키지는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패키지가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그룹 리스트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룹 인포를 보시면 그 패키지 그룹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패키지 그룹을 설치하고 싶을 때는 그룹 인스톨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패키지가 있고 이 패키지를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룹으로 묶어진 패키지를 한번 설치하고 싶다. 그때 이제 그룹 인스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비한 계열에서는 어떻게 패키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한 패키지도 비슷하고요. 이제 그 명령어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비한 패키지는 앞쪽 레디엣 계열에서는 RPM 사용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dpkg를 주로 쓰고요. 고수준의 패키지 관리 도구는 apt-get이나 apt를 사용하고 있어요. 혹은 최근에는 altitude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RPM과 대비되는 dpkg를 보실까요? 네. 패키지명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고요. 네. 조금 더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패키지명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패키지명, 버전, 아키텍처, 그 다음에 타입. 예. 타입인데 2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DYP인데요. 그죠? 네. 이렇게 패키지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옵션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설치하고 리스트 보고 정보 보고 뭐 제거하고 찾아보고 다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etc 밑에 dpackage 밑에 dpackage.cfg 예, 뭐 로그 패키지 목록 상태 이런 것들이 환경 설정 파일로 있고요. 또 관련 옵션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기다 예제를 두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 UM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니까 그거랑 디패키지나 앞쪽 RPM에 대해서 보셨으니까 그거랑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UM과 해당하는 게 이제 대응하는 게 apt-get이죠. 네, apt-get도 예,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설치하고 제거하고 뭐 클린 깨끗하게 지우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코드 컴파일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봤었고요. 이번에 이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보통 tar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묶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스코드 그렇게 묶여진 소스코드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때 압축 해제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옵션을 tar라는 명령을 사용하시고요. 옵션은 -xvzf 이런 옵션을 주시고 이제 패키지명을 주시면은 압축이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시면 이제 그 특정 경로에 네 이동 그 압축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경로로 일단 이동을 하셔야겠죠. cd라는 명령으로.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셔야 되는데 컴파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config라는 거를 그 명령을 사용하셔가지고 현재 시스템에 맞게 그 컴파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설정을 맞추는 그런 역할하는 이런 명령을 수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make라고 하면은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예, 컴파일을 하게 되고 make install 하시게 되면 컴파일된 그 실행 결과물을 해당 시스템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시스템에 맞게 환경 설정을 맞추시고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까지 모두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어요. 사용자가 컴퓨겨라는 작업을 하시려면은 일단 컴퓨겨라는 스크립트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일단은 컴퓨그.h.in이라는 파일과 make파일.in 파일을 가지고 현재 시스템에 맞게 컴퓨그.h라는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make.file이라는 거를 두 가지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요 스크립트가 실행하시면 인풋은 이제 기존에 이제 config.h.in과 make파일.in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시스템에 맞는 make파일과 config.h라는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make라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make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현재 시스템에 맞게 생성된 이 make파일과 config.h라는 파일을 통해서 컴파일이 진행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파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실행파일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make install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ke 파일과 config.h는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위해서 어떤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정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설정들은 시스템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onfigure라는 어떤 사전 작업을 먼저 하는 거고요. 네, 빌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Make라는 게 있어요. CMake는 크로스 플랫폼 메이크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이 메이크의 발전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건 내가 이제 윈도우, 맥, 뭐 리눅스 뭐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메이크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CMake라는 걸 사용하면은 이 해당 시스템에 맞게 해당 시스템에서 빌드할 수 있는 형태의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단일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해당 시스템에 맞게 빌드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는 보통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만 이용이 가지만 CMake는 윈도우 계열에서도 컴파일을 할 수 있게 메이크 파일을 생성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소스코드를 쉽게 빌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ake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든지 CMake 기능을 제공하면은 CMake를 통해서 메이크 파일 생성되면 메이크 명령으로 그냥 컴파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컴파일러는 이제 GCC라는 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GNU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GNU 컴파일러 컬렉션에서 GCC라고 부르고요. GCC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C나 C++, Objective-C, Fortran, Java, Ada, Go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GCC는 이제 컬렉션이기 때문에 어떤 모음이거든요. 컴파일을 하기 위한 어떤 패키지들의 모음인데 크게 보시면 컴파일러와 그리고 해당 시스템에서 다양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스템에 맞게 그 시스템에서 컴파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모아놓은 툴체인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한 시스템 X86 시스템인데 만약에 ARM 계열의 어떤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을 위해서 컴파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ARM을 위한 툴체인을 다운받으셔서 그리고 해당 컴파일러를 가지고 컴파일 하시면 ARM 플랫폼에서도 실행 가능한 어떤 실행이 가능하도록 소스코드를 컴파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CC를 가지고 컴파일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GCC하고 컴파일할 소스코드 이름 그 다음에 -5를 주시면은 그 컴파일한 그 결과물을 그 결과물의 실행 파일 명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그 컴파일할 파일명 소스 코드를 여러 개를 지정하시고 컴파일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C 옵션을 사용해서 목적 파일만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hello5라는 파일이 생성돼요. 혹은 std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특정 그 언어의 버전을 지정해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C 언어의 11버전으로 컴파일하고 싶다 하면은 std하고 C11 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카이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 타르 소스코드가 어떤 그 압축된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을 풀 때 타르라는 걸 이용해서 압축을 푸셨는데 이번에 그 타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파일들을 묶어졌던 파일들을 다시 풀어주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타르라는 개념을 보시면은 파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개일 때 어떤 프로그램 여러 개일 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때 이 각 개별적인 파일들에서 전달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전달하면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카이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 하는 기능이 이제 타르라는 명령으로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아카이브 묶기만 하면은 용량이 너무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압축하면 좀 더 작은 용량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타르에는 이렇게 아카이브 하는 기능과 이거를 이제 압축하는 기능. 그래서 용량을 작게 이렇게 압축하는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시면은 그것도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 대표적인 옵션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출 문제를 보시고 어떤 옵션들이 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 기출 중심으로 옵션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너스 CF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archive.tar 그러니까 archive 해서 그 나온 그 결과는 icap.tar로 생성하는데 아카이브 파일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파일 1, 파일 2. 그 다음에 아카이브 된 파일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tvf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 한 파일을 추출해서 다시 풀어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xf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된 아카이브라면은 압축을 해제하고 이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xzvf. 그 다음에 마이너스 CF 아카이브를 하실 때 타르 파일을 생성하실 때 특정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디렉토리로 아카이브를 하는데 압축하면서 하고 싶다. 그때는 그 Z 옵션이 추가돼서 마이너스 CZF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제 압축을 해제하고 모든 파일을 추출하고 싶을 때는 -zxvf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특정 파일만 추출하고 싶다 하면은 네, -xvf를 하시고 아카이브 파일명을 지정하시고 내가 추출할 파일명만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추출하실 수도 있어요. 특정 디렉토리만 추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패턴의 파일만 추출하실 수도 있고 특정 파일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을 비교해서 최신 파일인 경우만 아카이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니까요.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컴프레스, 언컴프레스. 네. 그래서 압축 알고리즘은 레펠지브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압축을 하고 나면은 끝에 -z라고 파일명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실 때는 컴프레스 하시고 내가 압축할 파일명 주시고 -v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 옵션을 주시면은 리커시브하게 지정한 경로의 모든 파일들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 옵션을 쓰시면은 그 압축 결과를 파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표준 출력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압축 결과를 눈으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한번 또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파일로 생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응용된 건데 현재 경로의 모든 파일들을 아카이브로 하고 그 결과를 컴프레스 명령으로 줘서 결국 압축을 한 다음에 myfile.tar.z라는 파일을 압축된 파일을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명령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반대로 먼저 압축을 해제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타르로 보내줘서 그 아카이브를 해제하는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하는 명령어를 예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명령어는 좀 몇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는 gzip과 gunzip이 있고요. 이 경우도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레펠지브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확장자는 조금 달라요. mys.gz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압축을 하고 압축 해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옵션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요. BZIP2와 BUNZIP2. 이거는 알고리즘 조금 다릅니다. 버로 휠러 알고리즘과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압축을 하고요. 압축 효율은 좋은데 대신에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장자는 BZ2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도 압축하고 압축 해제할 때 어떤 옵션을 사용하는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Z과 UNXZ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압축 유틸리티고요. 확장자는 -XZ를 사용하고 압축 알고리즘은 LZMA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도 압축하는 방법과 압축하는 방법과 압축 해제하는 방법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ZIP과 UNZIP 이거는 많이 보셨죠? 예. 다른 유니눅스뿐만 아니고 다른 OS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확장자는 zip.zip, zip이고요. 여기서도 압축하는 방법과 압축 해제하는 방법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압축하고 압축 해제하는 방법은 예제를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예제 중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한번 타르 파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압축도 한번 해보시고 압축 해제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타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고민되실 텐데 이건 기출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항상 나오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들 기준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사용하는 게 이런 명령을 다룰 때는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학습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